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모처럼 봄다운 봄을 만끽하고 있는 요즘. 신라 통일을 이룬 문무대왕이 묻혀있다고 알려진 세계 유일의 수중왕릉. 경주 문무대왕릉에도 상춘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 사이로 보이는 무속인들. 오방색 긴 천을 펼쳐 흔들기도 하고 모래밭에 자리를 깔고 앉아 요란하게 징을 두드리고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바다를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 해안가 바위 틈에 차려진 제상 앞에선 무속인들이 칼춤을 추고 한 쌍의 남녀가 연신 두 손을 비비며 뭔가를 빌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안가 입구엔 문화재 보호구역이니 소음과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는데요. 당연한 건데요. 경고가 보이지 않는지 무속인들은 해안가 곳곳에서 깃발을 흔들고 양손에 칼을 들고 흔들며 기도에 열심입니다. 까마귀 떼가 보여든 곳으로 다가가 봤습니다. 무속인들이 제를 지내고 버리고 간 돼지 머리가 그대로 방치돼 있었는데요. 까마귀들의 먹이가 돼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흉물스런 돼지 머리에선 악취마저 진동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닷가 근처 바위엔 여기저기 페인트로 쓴 낙서들. 이름과 날짜가 쓰여진 걸 보니 무속인들이 치성들인 흔적이 분명합니다. 바위 틈에 불을 피웠는지 검게 긁힌 돌벽엔 수없이 녹아 굳어버린 촌농 덮개며 보기 흉한 쓰레기까지 훼손이 심각합니다. 게다가 바닷가에서 재를 올리던 사람들에게서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해안을 따라 지어진 수십 채의 가건물들. 횟집이나 민박집 간판이 걸린 이곳에서 돈을 받고 기도터를 빌려준다는 겁니다. 실제로 가게 안팎에서 무속인들이 굿판을 벌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가게 앞엔 굿땅으로 쓰이는 듯한 천막도 수십 채. 굿땅을 대여한다는 한 횟집으로 제작진이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그 앞에 천막도 있던데. 예. 그 천막은 어때요? 얼마예요? 천만. 거기 뭐 단속하고 막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이번 달에 상황이에요. 뭐 아예 알았습니다. 소모지요, 소모지요. 상황입니다. 시급 뜯어주세요. 아침에 와가지고 하시면 돼요. 아침에 그냥 오면 된다기에 다음 날 아침 다시 바닷가로 나가봤습니다. 아직 해가 다 떠오르지 않은 이른 시간인데도 전날 비어있던 천막은 굿판을 벌인 사람들로 이미 꽉 채워졌고 해안가는 징과 꽹과리 소리로 요란했습니다. 심지어 모래밭엔 천막을 쳐놓고 상을 차린 사람도 보였는데요. 아름다운 문화유적 문무대왕릉일 때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대왕릉 주변에는 사적지거든요, 문화재. 우리 이제 파적 관리과에서 단속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하는데 이제 우리 공유지에 어떤 그런 걸 짓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거는 단속 계산이 되죠. 문무대왕릉 일대가 이렇게 무속인들 때문에 몸살을 앓기 시작한 건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세계 유일의 수중능인 문무대왕릉에 대한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무대왕릉이 무속인들 사이에서 소위 기도빨이 잘 듣는다고 소문이 난 탓에 단속을 해도 계속 찾아온다는 겁니다. 경주시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판도 붙였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해안가 아름다운 솔밭은 이미 굿당 수십 채가 점령한 지 오래. 그중 한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찾는 것 어떡해요. 여기 기도당 빌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부로 들어가 보니 진한 향 냄새와 함께 방울이며 북 수시로 구슬버린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뛰네요. 작년에 이렇게 뛰네요. 이렇게 꽃막처럼 길은 꽃막처럼 뚫겠다고 하는 애가 있다가 과거 때문에 이제 원래 짓기는 지었어요. 화장실은 여기 뭐 나가야 돼요? 화장실은 여기 방이 하나씩 해놓은 게 있거든요. 여기다가 뭐 방에 방이 있을 거 그렇잖아. 네. 모래밭에 오물을 그대로 버린다는 충격적인 이야기. 이렇게 오폐수 정화 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가건물이 문무대왕릉 일대 해안가를 따라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여기 차를 놓고 옥차리는 음식을 저 밖에 멀리 먹은 게 들고 갔다 안 했어도 되고 일단은 많이 인사해놓고 밖에 저 나와서 기도하셔도 돼요. 실제로 해안가 곳곳에선 음식을 차려놓고 제를 지내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자연을 향해 복을 비는 게 탓할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음식이며 각종 쓰레기가 바다와 해안가에 그대로 버려져 소중한 역사 유적과 자연이 훼손되는 건 그냥 보아 넘길 수만은 없는 심각한 문제지요. 문무대왕릉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 당국의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건물은 자기 거니까 건물에 대해서 보상을 주고 토지 부분은 이제 자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 출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해동 정도를 출근했었던 거 나중에 되면 관계 대집행도 가능할 겁니다.